요즘 밤에 잘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 많죠. 스마트폰 탓에 취침 시간이 더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쪽잠으로 뇌 활력을 유지하라고 의사들은 권합니다. 시간은 10분이 적당하다는군요. 나폴레옹은 말 위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는 쪽잠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쪽잠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최규합니다. 박형숙입니다. 예, 다들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 잡니다. 하루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한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노력을 해요? 네, 그럼 그러니까 잘 못 잔다는 얘기네. 7시간 정도 계산을 하고 일단 잠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 저 한 10분 안에 아내 증언에 따르면 10분 안에 바로 예, 숙면을 든다고 하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네. 박형숙 씨는요? 아, 근데 저는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이 자네요. 아, 그래요? 곰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점점 짐승이 돼가나요? 많이 잔다는 게 몇 시간? 아,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잤는데 요즘은 아주 풀로 8시간을 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 이준호 기자님 말씀대로 네. 쪽잠을 한번 자봤어요. 점심 먹고 네. 졸려운데 애써 참았었죠. 그전에는 나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한번 나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잤죠. 아주 노곤하게 10분을. 근데 정말 일어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그 10분이. 저는 몇 시에 자든 5시 반에 깨요. 몇 시에 자든. 이거 훌륭하다는 말 아닌가? 아니야, 훌륭하다는 게 아니야. 나 되게 힘들게 산다는 얘기하려 그래. 아버지 세대들이 보통 이런 증상. 아침잠이 없어. 진짜 아, 난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아니, 똑같이 막 12시까지 술 먹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마당 쓰고 계시고 막 그런 모습인데 이거. 내가 거의 그래 지금. 주말에도 그렇다니까. 야. 딱 그 시간에 눈이 떠져. 더 자고 싶어도 괴로워요. 그래서 새벽에 좀 수영을 그렇게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 가고. 아, 근데 여는 말에 잘 자는 사람 부럽습니다 진짜. 여는 말에 참 좋은 말인데 네. 나폴레옹 사례는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고 했는데 네. 요즘 식으로 치면은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아, 큰일 납니다. 요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규하 씨가 이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뭐 어떤 여건에서도 잔다 뭐 이런 뜻으로 대부분은 받아들이죠. 최규하 씨만 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아, 오늘 이 추운 겨울에 네. 따뜻한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 읽어드릴까요? 4년 전 빚진 180원 이렇게 갚았어요. 아, 180원. 네. 요즘은 180원 가지고 내놓으라 하도 그런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원짜리 갖고 다니는 10원짜리 가진 진짜 잘 없으니까. 100원짜리 떨어지면 주수세요? 전 주어요. 아, 네. 50원짜리 조금 고민합니다. 아, 네. 네, 12월 1일에 최오균 시민 기자님이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라, 알라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4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알라를 부르는 소리는 여전하다. 국민의 90%가 힌두교를 믿는 국가에 이슬람교의 신 알라가 울려 퍼진 소리를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든다. 알라의 외침과 함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문득 4년 전 아침 더먹 길거리에서 마신 찌아가 생각났다. 그때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차를 팔고 있을까? 4년 전에 치르지 못한 10루피의 빚이 떠올랐다. 4년 전 20여 명의 자비공덕회 회원들과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네팔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이곳 더먹 아침거리로 산책을 나갔다가 노상에서 파는 차를 한 잔 주문했다. 차를 마시고 차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네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카투만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더먹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환전을 할 시간이 없었다. 지갑에는 1달러짜리 지폐만 몇 장 있었다. 이거 미안해요. 네팔 루피가 없으니 이 돈을 받으세요. 코수염을 기른 40대의 찻집 주인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1달러 지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손을 휘휘 저으며 이런 돈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보면 어딜 가나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차를 팔고 있었다. 옆에 있던 부인도 그냥 웃어 보였다. 정말 미안해요. 네팔 돈으로 바꿔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미안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는 괜찮다는 듯이 씩 웃어 보였다. 그렇게 차값을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나는 바쁜 행사 일정 때문에 깜빡 잊고 그냥 더먹을 떠나고 말았다. 이곳 더먹 지역은 외국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라고 했다. 이곳엔 볼거리도 없고 기업체나 큰 도심도 없다. 그러니 외국인 방문이 있을 수도 없고 따라서 달러를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차 한 잔에 10루피, 우리 돈으로 약 180원이었다. 나는 4년 전 빚진 10루피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지갑에 네팔루피를 챙겨 넣었다. 4년 전에 네팔에서 쓰다 남은 루피를 서울에서부터 챙겨온 것이다. 이번에는 곱절로 차값을 갚아야지. 나는 아직 어둑어둑한 밖으로 나갔다. 나이 많은 호텔 수위가 갑자기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수위가 열어준 쇠창살 문을 밀고 거리로 나갔다. 더먹의 거리는 여전했다. 인력거 릭샤들이 아침부터 손님을 태우려고 여기저기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유명한 인도의 타타 버스들이 빽빽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 차를 팔던 자리로 갔다. 아, 콧수염을 기른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차를 팔고 있었다. 어찌나 반가운지. 오, 헬로 미스터. 저 4년 전 코리아에서 온 그 사람인데요. 코리아, 기억나세요? 코리아? 기억나세요? 그러나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씩 웃으며 찬물을 펄펄 끓였다. 지나치는 여행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굳이 4년 전에 나를 기억하느냐고 묻는 내가 우스꽝스럽게 생각됐다. 차를 끓이는 그의 손놀림이 능숙하고 유연했다. 오랫동안 끓여온 노련한 솜씨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주문했다. 찌아는 홍차잎에 향신료와 물, 우유를 넣고 끓인 네팔 전통차다. 인도에서는 짜이라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찌아라고 한다. 아침에 주로 마시는 차로 찻잎을 우려내 우유, 설탕, 계피가루 등을 넣어 펄펄 끓여 만든다. 인도나 네팔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차다. 그는 내 앞에 펄펄 끓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한 모금 마시니 맛이 기가 막히다. 차값이 얼만가요?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10루피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값은 똑같았다. 자, 여기 20루피예요. 내가 4년 전에 빚진 10루피하고 오늘 차값이에요. 노노노, 10루피. 그는 10루피만 받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10루피를 더 내밀었다. 한동안 묘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는 10루피를 더 주겠다고 하고 그는 차값이 10루피이니 10루피만 받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가 4년 전에 빚진 10루피의 사연을 알 턱이 없다. 그는 끝내 내가 내민 10루피를 받지 않았다. 아, 그럼 어쩐다. 그럼 찌아를 한 잔 더 주세요. 오케이. 돈을 받지 않는 그에게 나는 차를 한 잔 더 주문했다. 그는 다시 뜨거운 차를 내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10루피의 돈을 그에게 건네주자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10루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더 마셨지만 엄밀히 계산하면 4년 전에 빚진 10루피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어떻게 할까?
때마침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몇 분의 일행이 산책을 나왔다. 나는 손짓을 하며 그들을 불렀다. 그리고 뜨거운 차 한 잔씩을 코수염 주인장에게 주문했다. 모두들 차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했다. 조금 지나자 또 다른 일행들이 산책을 나왔다. 나는 그들에게도 모두 차를 권해 마시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열 잔쯤 더 팔아줬다. 그리고 100루피를 지불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주변에는 차를 파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 4년 전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인연으로 이 코수염 찻집 주인을 찾아 차를 많이 팔아줬지만 그래도 4년 전에 진 빚 10루피는 여전히 갚지 못했다. 코리아, 잊지 말아요. 코수염 주인장,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오케이. 내가 손짓을 하며 다시 오겠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다시 씩 웃었다. 인간미가 넘치는 표정이다. 몇 년 후에나 그가 끓여주는 뜨거운 찌아를 마실 수 있을까? 찻집 주인과 악수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시 오면 그땐 차를 따따블로 더 마셔야지. 네. 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대사 중 가장 편한 대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No, no, 뭐. Okay.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네? 자, 하여튼 참 따뜻한 이야기네요. 아유, 이 180원. 네. 이 빚을 갚으려고 4년째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언뜻 든 생각이 사실 10루피 더 주면 아, 혹시 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사코 안 받네요. 그렇죠. 그죠? 나름의 어떤 자기 그 원칙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소신 있는 이 기업인 경영자.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그 최욱인 씨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욱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신가요? 여기가 지금 38선 넘어가지고. 38선요? 네네 휴전선으로 가까운 그 연천입니다. 아 지금 사시는 곳이. 예, 그래서 그 휴대폰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끼리도 서로 잘 통화가 안 되나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안 될 때가 있네요. 예,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 집은 이제 그 간이 그 종계소를 지금 두 개나 달아놨거든요. 아. KT 부탁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데도 어쩔 때는 뭐, 010이 잘 안 터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다 전파 방해 때문이라고요? 예, 예,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군사보호 지역이 되나서. 네. 그게 보호받고 계시는군요. 다르게 생각하면. 네, 방해가 뭐, 아니라 보호. 군사보호 네. 지역이니까 네. 얼마나 보호를 하겠어요. 아니, 진짜, 네팔에서도 오지를 가셨는데, 이 한국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오지에 계시네요. 예, 제가 오지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기, 청취자들에게 잠깐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천 최전방 오지에 살고 있는 최오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예. 네, 여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사실은 뭐 지리산에서 살다가, 네. 피침부터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제가 이제 텃밭을 한 200평 정도 일궈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모공에 그 채소로 가꾸면서 네. 집사람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200평이면 텃밭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그렇죠. 보통 뭐 30평 넘어가면은 뭐 노동이라고 그러세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뭐 운동 삼아가지고 네. 이게 뭐 사바고 곡괭이로 땅을 파서 그렇게 이제 텃밭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뭐 뭐 이렇게 야채 값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급자족하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요.
또 사목으로 나가기도 힘들고요. 여기 사목으로 나가려면 저 전곡으로 가야 되는데 한 20km 떨어졌어요. 아~ 20km 나요? 전곡까지도 20km 나요? 예예. 예. 전곡이면 그 구석기 그 맞아요, 동굴 맞아요. 발견된 그렇죠. 이제 예, 구석기 거기죠. 유물이 유명하죠. 아시네요. 가을마다 구석기 축제 하잖아요 거기. 네, 그 이제 전곡하면은 이거 하면은. 주로 이제 블로그나 오마이뉴스 보신 분들은 아유 연차라면 전부 다 군대 생활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아, 맞아요. 그쪽 방향으로 다시는 고개를 안 돌리겠다는. 예, 뭐 그쪽으로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들고 오줌도 누기 싫다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 사시는군요. 네, 네. 네, 그 기사를 읽어 보니까 자비공독회가 나오는데요. 네, 네. 어떤 단체인가요? 아, 그게 이제 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심장병으로 앓고 있다가 네. 그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절에 어떤 스님이 심장병을 심장 앓고 있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비구니 스님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네.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한 6년 전에 결국은 심장을 바꾸어서 살고 있고요. 아... 그 스님은 스님께서는 지금도 그 심장의 박동기를 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돼 있는데 네. 예, 스님께서 어떤 날 하시는 이렇게 만나자고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맨날 이게 나무 실돈만 충내고 사는데 우리도 어렵지만은 나무를 돕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그 맑은 분들이라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 단체를 한 6년 전에 한 1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돈이 많이 몰 턱이 없죠. 그렇지만 네. 이제 돈이 뭐 만 원이 뭐든 10만 원이 뭐든 그거를 쌓아놓지 말고 남을 돕는 일을 하자 하는 일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네. 어떻게 찾다 보니까 뭐 돈 많이 드는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네팔에 카트리과 오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 근데 그럼 네팔은 왔다 갔다 네. 하는데 항공비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다 그러면 그 자비로 다 충당하는 네, 건가요? 자비로 하죠. 그런데 그 자주 못 가고요. 네. 그 네팔에 이런 그 카트리과 오디에 사는 애들은 그 국가에서 교육비는 대주는데, 네. 자기들이 그 생활하는 용돈을 벌어야 돼요. 뭐, 농사 심부름 한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걔들 뭐, 공책 사고, 뭐, 이게 생활비하고 하는 것이 대략 한 1000루피 정도 들어간대요. 1000루피요. 그러면 네. 우리 돈으로 한 18,000원?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는 좀 환율이 좀 요즘 우리나라 올라가지고 한 처음에는 한 뭐 18,000원 2만 원인데 지금은 한 12,000원 정도 해요. 12,000원 정도까지 가져갔는데요. 네. 그 돈을 가지면 아이들이 이제 뭐 연필도 사고 공책도 사고 교복도 다 입고 네. 교복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대주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아, 1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우리 나름대로 뭐 네팔에 뭐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네. 정말 그 어려운 애들한테 뭐 희망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생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회성에 그치고는 소용이 없고 한 네. 어린이를 선정을 해서 그 애들이 이제 자립할 때까지 네. 전문 대학을 나와서 그 취직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12년간 가르치자. 야, 12년간. 네, 그래서 이제 뭐 일회성으로 해봐야 뭐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명이 이제 처음에 12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조금씩 퍼져가지고, 아, 그 뭐 참 생산적이고 뭐 다른 어떤 부담도 그게 참 좋은 일이 돼가지고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한 게 요즘 이제 그 100명의 회원이 1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몇 명이 100명. 아이들을 가르친다? 100명? 100명의 후원자들이 1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10배로 늘었네요. 10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한 잔 뭐 요새 뭐 가도 뭐 몇천 원씩 하잖아요. 네. 몇 잔 안 마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뭐 어디 홍보를 할 수도 없고 가끔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내긴 하는데 네.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합류를 해주시고 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본 그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방문한 거는 애들이 그렇게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어떻게 모금 운동을 해서 컴퓨터 열두를 준비해가지고 첫 방문을 했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잠시 더머이라는 시에서 그 이제 묵다가 짜이를 한잔 먹었는데 짜이 먹는 사연이 또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예, 그때 이 코스염 주인장을 만나신 거군요. 예, 제가 이제 뭐 네팔하고 인도 이런 여행을 좀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또 짜이가 맛있잖아요. 이게 뭐 저희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봐가지고. 예. 저희 촌놈들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먹고 싶어요 한번. 짜이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홍차, 그러니까 이게 녹차를 홍차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네. 뭐, 그, 우유도 넣고, 뭐, 계피도 넣고, 여러가지 이제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즉석에서 끓여요, 이게 말하자면. 네. 즉석에서 끓여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싱싱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는 대신에, 그런데 길가에 나가서 짜이 한잔 마시면서 뭐, 어제 잘 지냈냐, 오늘 뭐 할 거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짜이 파는 데는 우리나라 동그랑땡 같은 그런 뭐 그런 도넛 같은 것도 팔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네.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뭐 짜이 한 잔에 해봐야 뭐 신루피인데 신루피는 우리나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100한 40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싼 음식을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맛있는데 그 사람 우리 만나 코스염 그 주인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코스염 주인이요. 네. 사실 심루피 더 저기 뭐 통하지는 않지만 심루피를 더 주겠다고 했을 때 뭐 그냥 팁 개념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사코 안 받았잖아요. 네, 혹시 뭐 네팔인 자기는 이제 네. 그 뭐 어떤 혹시 네팔인들은 이렇게 막 딱 어떤 뭐 정직이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배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코스염 주인만 좀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네팔도 뭐 까트만두나 도시 같은 데는 이제 뭐 국어로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이제 뭐 그런 걸 팁을 좀 잘 받아요. 근데 거기는 워낙 시골이라서, 네. 사람들 굉장히 순박하잖아요. 맞아요. 네. 순박하고, 그쪽에는 뭐 외국인들이 거의 안 오니까, 달러를 네.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1달러를 줬더니, 그 돈을 보고 이렇게 막 뒤집어 가지고 그런 걸 우리 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뭐, 살 먹어도 좋으니까, 네. 그냥 뭐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던 것인데 서로는 좀 이게 좀 상당히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 이제 컴퓨터를 기증하고 갚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바쁜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4년 후가 4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컴퓨터 열대를 이제 가지고 교실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 상당히 큰 학교예요. 전문학교까지 있는 학교인데 네.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엄청 근데 이제 컴퓨터를 거기다 해놓으니까 그거를 자파를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니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럼 컴퓨터 모금부터 한번 버려보자 했는데 아 이게 상당히 많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70대 정도를 그 학교에 기증하게 됐어요. 학교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후에 다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고을 전체가 뭐 축제가 일어났고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 고을 사람들이 뭐 거의 몇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아, 그 참 되게 흐뭇하셨겠어요. 예, 제 살아생전에 그런 뭐 정말 그 성스러운 그 환영을 처음 받아봤어요. 뭐 저희들 같이 간 사람이 다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가려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한국에서 뭐 한 7, 8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죠. 또 이제 까트만두에서 또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또 깐지는거는 향 네팔 그 동부에 있어요. 이제 그 동부 그 다이길링하고 국경에 있는데 네. 있어요. 그래서 또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1시간 또 가야죠. 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1시간 반을 또 가야 돼요. 아이고. 또 비행기에 그 우리가 자고 있는 그 호텔은 그 조그만 그 더머이라는 데밖에 없고 또 학교까지 가려면 또 1시간을 가야 돼요.
진짜 힘들게 가는 곳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는 오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순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4년 전에 그 자리에서 네. 그 찻집 그 코스튬 주인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글쎄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생각은 못 했지만 혹시나 이제 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어 뭐 그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짜이도 한잔 마시고 싶고 해서 가봤죠 이게. 네, 정말 반가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반가워요. 네. 심리치도 가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걸 했더니 이제 아이 뭐 마음이 사람들이 순방해서 그런지 그 자기는 이제 그 신분만 받겠다. 네. 그래서 사이를 한 단 그 짜이를 한 단 더 준비해가지고 한 잔을 더 먹었죠. 더 먹고 이제 뭐 아침이 되니까 같이 간 일행들 또 나와서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해서 아마 한 50루피 정도 차를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1,800원 뭐 2,000원 이 정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팔 사람들은 그 뭐 10루피, 100루피, 1,000루피가 큰 돈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1,000루피가 뭐 작은 돈처럼 생각되지만은 뭐 만 원, 만 이천이 작은 돈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아이의 한 달 생활비를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찻집 주인을 또 만나게 됐죠. 그래서 네. 너무나 감회가 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최우균 선생님, 그 네. 이제 네팔을 그렇게 오고 가면서 네. 지금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네. 한국인들의 삶이라는 것과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비교, 이렇게 대차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말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아, 우리들한테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너무 상대적인 불만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 네팔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비난을 하고, 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진 게 없고 대부분 뭐 맨발로 다니고 또 집도 가보면은 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제 바닥 맨바닥에서 자요. 맨바닥에서 뭐 하나 이게 조그만 침대 안으로 자는데 그 불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떤 물질에서, 물론 물질도 큰 행복을 주겠지만,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왔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네팔을 처음 간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오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오기를 잘했다. 네. 너무나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은, 내가 절대적이면 불행이 크게 불행하지 않는데 상대적인 불만 때문에 네. 불행이 불만이 많아지고 불행이 더 커지지 않는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도 많죠. 많지만은 네팔 사람들에 비하면은 다들 부자예요. 어디 오면은.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이렇게 네팔에 뭔가를 네. 주러 갔다가 네. 더 얻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엄청 그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그 기쁨을 얻고 네. 행복한 마음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이 사실 네팔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들 뭐 가기를 꺼려했는데 가서 오기는 정말 가기를 잘했다.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만. 아, 이게 참 새겨야 될 말이네요. 네. 네. 오늘 최유경 기자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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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예, 아까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왜 자비공덕회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자비로 가야 돼서. 자기 돈으로 가서 자비공덕회요. 예, 농담이고요.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예. 그 아까 저도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막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우경 기자님 얘기하면 고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자판 한번 아이들이 만져보고 싶을 그러니까. 정도잖아요. 아니 진짜 우리는 정말 자판 좀 안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그렇게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게 참 우리 지금의 우리 사는 방식을 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만 원, 이만 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그렇죠. 이 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네. 방식으로 좀 뭐죠? 돕는 거 나도 네. 좋고 예, 그쪽 나라의 아이들도 좋고 네. 굉장히 좋은 방식의 후원과 봉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환율을 좀 이용하는 거? 그렇죠? 네. 참 이렇게 봉사활동하시면서 참 베푸는 것 같지만 얻는 게 참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항상 들으면은 참 아쉬운 게 요즘 남북 간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끊겼잖아요. 끊겼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저 북쪽에 맞아요. 좀 이제 우리보다 네. 좀 못 먹고 네. 좀 못 배우고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한 친구들 네. 한국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남한에서 딱 동포들이 가서 뭐 빵 공장을 지어주고 네. 의료기를 선물하고 이러면은 어렸을 때 그런 도움을 받으면 그게 평생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로 남을 거며 그게 얼마나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 막 이런 맞아요. 생각들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아, 좀 빨리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그러게요. 기억들을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 진짜 우리가 십몇 년 전만 해도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오고 뭐 우리 올라가는 게 정말 예사롭지도 않, 그러니까 그냥 예사 일이었어.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끊겨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52회 사이다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4년 전 네팔에서 찌야를 마시고 이것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화폐 단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피, 2번 모피, 3번 코피, 4번 쌍피, 5번 루피. 10쌍피 좀 주세요. 10코피 주세요. 아 정말. 아 근데 이게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 개국의 화폐군요. 이게 네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답니다. 오. 백과사전 찾아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12월 15일 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저희 청취자 퀴즈 이런 청취자 퀴즈 거의 없어요. 그죠? 되게 나 같으면 막 참여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발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최규하 씨가 내는 이 네. 다섯 개의 보기 너무 기다려요 매주. 저도 되게 많이 기다려지고 예전에 저기 최규하 씨 빠졌을 때 제가 한번 청취자 퀴즈 내봤는데 저는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내가 내봤잖아요. 그때마다 맞아. 저는 4번까지밖에 생각이 그러니까. 안 나. 5번 그래서 항상 그때 5번이 빠졌어. 근데 최규하 씨는 5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정답에는 전혀 능력...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네 개가 뭘로 나올까 관심 있는 그렇죠. 이상한 청취자 퀴즈. 그럼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한 3일에 한 번씩 두 분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좀 내주세요. 좋아요. 네. 그래서 난 나중에 이 청취자 퀴즈만 딱 모아서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 재밌는. 누가 사봐요? 네? 누가 사봐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자,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네, 50회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세요? 사과 같은 네,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예쁘기도 했는데 응? 네. 네네. 강은경 시민 기자님의 글이었는데요. 예, 청취자 퀴즈 정답은 1번 홍옥이었습니다. 예. 정답자는 저희 애청자 중에 애청자 박민호 씨군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간만에 돌아온 자칭 애청자 중에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청취자 퀴즈 응모하려고요. 정답은 1번 홍옥이고요. 받고 싶은 책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 주문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뭔가요? 진행자 세 분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으로 받고 싶어요. 저자가 야.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나 이런 분은 또 처음 보겠네. 보통 저자의 사인인데. 그러니까요. 아, 친필 사인본 보내주시면 내년에 부천 소주 회동 때 홍어 삼합 맛집 찾아가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인만 해주면은 홍어 삼합을 먹을 수 있다는 거군요. 홍어 삼합 이거 가격 가볍지 않은데. 칠레산으로 먹으면 돼. 칠레산으로. 자 마지막 부분에서 기간제 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고 제 주위 친구들도 기간제 교사가 몇 있거든요. 12월에서 2월이 대개 그분들의 구직 활동 기간인데 모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중규직이 생기진 않겠죠? 모두의 생활이 안정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아효.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은 이 방학 기간이 다른 일차를 그러게요. 찾아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이고 참. 그리고 미쿡에 있는 조경은 뒤늦게 정주행 중이라네요. 1회부터 흐흐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경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경님은 카톡으로 주셨어요. 박민호님은 페북에 남겨주셨는데 네. 조경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천에서의 소주 회동 정말 기대되고 기대됩니다. 빨리 한국에 입국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내년 3월인데 몇 달 안 남았으니 조금 더 힘을 내서 버텨봐야겠습니다. 아 청취자 퀴즈 정답은 홍어 삼합. 답은 아니지만 먹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네요. 제 고향이 전라도라 어려서부터 즐겨 먹었고 막걸리와의 그 찰진 궁합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입맛. 예. 이번 주말은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에 쇠주 한 잔 해야겠습니다. 쇠주가 한 병에 15불인 것은 정말 눈물 나지만요. 야, 15불이 이거 얼마예요? 거의 한 17,000원 정도 되겠다. 17,000원 한 병에. 예, 그 정도 되겠죠. 야, 소주가 진짜 바다 건너가서는 완전 고급 술이 됐네요. 그렇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50회 방송을 축하해 주신 분들 계셨어요. 남지연님, 페루의 남지연님 50회 방송 축하드립니다. 사과 껍질 정보 유익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껍질째 먹어야겠어요. 그 얘기 했었죠. 네. 사과 얘기 거의 농촌진흥청 연구원처럼 맞아요. 맞아. 예, 온갖 과일에 대한 정보들을. 자 그리고 정답은 5번 홍어삼합. 홍어삼합 인기 짱이다. 아, 진짜 인기 좋네.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청취자 퀴즈가 점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오답 맞추기 그렇지. 뭐 거의 그렇게. 예. 그리고 그 기간제 교사 이야기 주인공이죠. 송태원님. 1,000명의 애청자 반열에 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1,000명 애청자 얘기했는데. 50회 장수사이다.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강은경 시민 기자님도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이다 잘 들었습니다. 편집을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목소리 멋지신 세 분이 진행을 잘하셔서 덕분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또 한 분 더 소개해 주세요. 한 분 더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애청자 중에 사심 가득한 애청자. 예. 이희숙님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언젠가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교훈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가장 힘든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신나게 일했으면 좋겠네요. 나 역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과농사의 힘든 점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네. 네. 그걸 듣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타인을 지옥처럼 생각하는데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타인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가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다.
이상은 김옥희 연대 교수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재미를 넘어 우리에겐 의무입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아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52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박형숙, 최규하,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